인도네시아의 소비 주력층이자 PC와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한 20, 30대 젊은이들은 전자상거래 이용이 무척이나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전자상거래는 물론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드라마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한류붐에 따른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한식당엔 늘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로 가득한데요. 한국의 분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음식 배달도 호황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의 젊은 층을 기반으로 쉽고 간편하게 해외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뭔 rasanya sih memang lagi musim aja. Lagi viral, lagi tenar gitu.